안녕하세요. 에이코닉 모델 권태은입니다. 오늘 인터뷰 재밌게 봐주세요. 권태은. 제 시그니처 그림 그리겠습니다. 키. 네이버 프로필상에는 86으로 되어 있는데. 끝냈습니다. 태니어슨 프로필입니다. 일단은 제 눈웃음을 표현했고요. 이거는 제 어깨를 보냈습니다. 끝이 알 수 없어요. 이름 권태은입니다. 생년월일 99년 7월 16일.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생일 보냈어요. 편지 읽는데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별명은 하회탈. 계속 웃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막 하회탈이다. 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오피셜로 85입니다. 네, 죄송해요. 속여서 죄송합니다. 네, 취미 특기 둘 다 웃깁니다. 좀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갈등류종 새우기로 하겠습니다. 같은 해산물인데 멍게 굴 같은 게 너무 이게 바다향이 너무 강해서 제가 삶은 무랑 가지랑 멍게 굴, 그러니까 식감이 딱히 없는? 딱 식감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걸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도 그렇고. 좌우명,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거 진짜 제 좌우명이긴 하지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뒤 나의 모습. 엔터테이너로서 성장해서 방송인으로서 활동할 것 같습니다.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팬들에게 사랑합니다. 이 뭐 앞에 싹 붙이는 게 제 이미지랑 뭐 시그니처 같은 것 같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태연이가 쓰는 프로필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돌도 어떻게 보면 엔터나 연예계 쪽이니까 뭐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춤도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겁이 났었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무대 같이 만들고 꾸미고 완성시키니까 너무 그게 또 뿌듯한 거예요. 점차점차 그래도 못 추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두 번은 경험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방송할 때 촬영할 때 좀 말을 많이 못한 거. 후반 가서는 아, 말 좀 많이 해야겠다. 분량이 진짜 너무 없구나 싶어서 후반 가서는 조금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아 진짜 그게 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안 좋은 반응이 처음에 있었으니까 저도 조금 침울 했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뭐 싸갈량이다, 뭐 되게 웃기다 이렇게 되게 재밌게 별명도 지어주시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다시 으쌰으쌰 조금 잘하자 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더 이렇게 저로서도 되뇌인 것 같아요. 다시 저 민규 뽑겠습니다. 아 근데 민규가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와 이제 보고 있으면 훈훈해.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와요. 훈훈하다 하면서 너무 호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범픽으로 뽑을 거면 저 민규 뽑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웃는 게 낫지 않나. 일단 인생의 절반이 웃고 있는 거라서 잘 때 빼고는 거의 뭐 한 대부분 웃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일단 화를 잘 안 내자 주위에 저는 화를 나면 당연히 우수정을 느끼긴 한데 최대한 저는 화를 안 내자 주위라서 쑤시고요. 그럼 저는 웃음 전도사로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최근에 이제 9월 1일 날 팬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할 무대에 조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춤보다는 보컬 쪽으로 조금 그래도 자신이 있어서
포지션 평가도 복불 선택했는데 그걸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델도 많이 못했어요. 모델도 반년밖에 못하고 이제 푸드로 바로 넘어온 거라서 이제 모델에 대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있는 서울의 패션위크가 사실 열리는데 거기에 조금 쇼로 모델로서의 이제 좀 커리어 같은 걸 좀 더 쌓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저를 봤을 때 미소가 나오시고 있겠죠? 저는 있다고 믿겠습니다. 많은 방송에서도 그렇고 활동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보고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